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요즘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네, 이펙터, 부티크 이펙터의 선두주자, 물론. 카르마, 브리티쉬 카르마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얘는 트루바이펠 쓰고, 뭐야. 오버드라이브네, 오버드라이브. 오. 음각으로 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급지면서도 좀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짱짱하고요. 네, 무게 따라 볼게요. 270g. 오, 네, 아주 좋습니다. 요 그때 사운드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버드라이브 또 어떤 질감의 사운드를 들려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이펙터는요. 기대하셨죠? 카르마. 가로마 이거 네, 물론 18년도, 2018년도 물론 이펙터 신제품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딱 물론인 거 아시죠? 예, 우선 외관 자체가 물론의 그 특화된 그 쇳덩어리 외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애칭 딱 해갖고. 근데 그 공간계 중에서는 그냥 검은색. 네. 네, 철제로 예, 되어 있는 그게 것도 있어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선 물론 하면은 뭔가 튼튼함, 그리고 뭔가 수제 작업, 뭐 이런 거에 뭐.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카르마, 카르마라는 이펙터 네이밍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뭐. 그중에 이제 이것도 오버드라이브인데 카르마로. 카르마 브리티시는 뭘까요? 영국 오버드라이브인가 보다. 설마요. 자, 근데 네. 이게 독특한 게 네, 볼륨 볼륨 1. 1, 볼륨 2 예. 가운데가 마스터. 네네. 그러니까 앰프 헤드를 네. 갖다 놓은 것 같이 생겼죠? 네. 볼륨만 달리는 앰프. 그러니까 볼륨 1은 트레블 채널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볼륨 2는 그냥 노멀 채널이고 이건 전체 마스터고요. 자, 지금 팬더. 팬더에 되어 있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감은 참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그 자체의 질감인 것 같아요. 저는. 따뜻하고 뭐가 네네네. 질감. 그리고 이게 볼륨은 트레블 기능이 있어가지고 살짝 또네 띄울 수도 있고요. 이게 좀톤 자체를 좀 어둡게 해놓은 다음에 얘로 질감만 줄 때도 되게 예쁘게 좋겠네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좋다. 마샬 앰프로 한번 네, 바꿔볼까요? 해보면 껐다가 가보겠습니다. 네. 좀 쏘는 느낌도 약간 더 있는데, 있는데 마샬보다는 팬더에 더잘 네, 어울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좀더 드네요. 물론이 좀 이렇게 앰프를 타죠. 네, 기타도 좀 그렇죠. 타고 이렇게 맞아요. 타요. 그리고 물론은 그 조합이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펙터들 간에 나 아니면 앰프나 이펙터 뭐그 이렇게 사이에 네. 뭐 이거랑 물리면 더 좋은 돈 역가 뭐 아가 이런 뭐 있다. 것들이 좀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요거랑 기존에 있는 오버드라이브랑 두 개랑 엮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기존에 있는 크리미해지고 거랑. 맞아요, 뭐좀 맞아요. 약간 엣지도 있고. 네.
우선 볼륨과 이제 볼륨 원투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 좀 헷갈리시고 좀 뭔가 그런 거 껄끄러운 거 헷갈리는 거에 대한 껄끄러움 빼면은 우선 네. 사운드 자체는 메이킹 했을 때 그냥 이거 좋을 돌려보세요. 것 같아요. 그냥 돌려보시면 예. 돼요. 맞아요. 이게 그냥 오버드라이브 드라이브 노브인데 우선 트래블과 노멀 노브가 네.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타 잠깐만 바꿔볼게요. 네, 마샬에 그대로 가볼게요. Go. 되게 험버커에 더 좀 잘 붙는 네. 역시 오버드라이브라서 그런지 좀 잘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저 팬더에 한 번만 네. 팬더의 깁슨 팬더의 깁슨 웃긴다 네. 팬더에 잘 어울리네요. 팬더의 트윈 리볼브 잘 어울리네요. 좋다. 아, 좀 이렇게 하이엔드 느낌이 있어서 지금 여기 트래블 로브가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역할을 좀 타네요. 그래서 네. 팬더가 좀 어둡고 따뜻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거기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좀 공간적으로 좀 넓게 풍 좀 이렇게 퍼지는 그런 레인지 자체가 팬더에 좀 더 잘 네. 어울리는 이거 투 채널짜리 앰프 말고 그러니까 개인 채널 없는 앰프 거기에 잘 어울린다. 거기.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개인이 뭐 디럭스 리볼브라든지 트윈 리볼브라든지 이런 게 잘 어울린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샬한테는 이미 마샬은 약간 허스키가 깔려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하니까 찢어진다. 예, 어, 예. 맞아요. 아 그리고 험버커 만약에 스트레시나 이런 거에도 험버커 달린 그런 그런 쪽에서는 예, 험버커에 물리시고 팬더 좀 어두운 계열, 뭐 좀 부들부들한 계열, 예, 예, 그쪽으로 드라이브 채널 없는 계열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물론이 만든 브루스 드라이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 한 줄평은요. 되게 쨍그란 그 소리가 오버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좀 트래블 하이톤의 소리가 좀 귀에 명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 글라스 소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케이크 대 와인 점 드리겠습니다. 케이크 대 와인 몇 대면 7.6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깔 게 없어서 가격으로 깐 거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 되게 인자해 보이십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물론 드랩 정말 오랜만에 카르마. 만난 거죠. 네, 18년도 드라이버. 신제품 네. 카르마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물론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저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물론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더위 조심하세요. 네.